베가 베가 나와 나와라 하면은 아우 네 다들 1분만 기다리죠 그럽시다 오케이 아 저 후면으로 처음에 봐요 나도 저희 지금 카메라가 후면으로 찍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건데 뭐지 전면 전면 셀카 모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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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귀여운 정도죠. 약간 저는 반반으로 활동했었어요. 너? 왜? 네, 막 그 시그 같은 거 찍고 했을 때는 어. 너무 잘 와갖고 반반이었어. 투톤에 보였어. 뭐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그렇긴 한데 오빠 나 코로나 걸리고 싶어. 미쳤나봐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걸려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그냥 감기라 그랬냐고. 어떤 놈이냐고. 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지. 나 아프지. 병은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네. 포켓몬 어떻게 구했어? 자 이제 이거를 진짜 저희 직원분들께서 발로 뛰셨어요. 열일 해주셨어요 진짜. 정말 이 컨텐츠와 이 후바투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감사해요 언제도 안 오죠 애정은 넘치지만 늘 맨날 보니까 그럼 우리 직원분들 너무 사랑하거든 아 진심 아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하여튼 투도 너무 재밌었대요 요즘 투도 재밌죠. 맞아요. 요즘 투도 재밌어요. 어우. 요즘 투도 재밌죠. 최근에 또 한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뭐였죠? 아, 말하면 안 되겠구나. 뭐였지? 나 마지막으로 한 기억이 안 나. 재밌었어요. 신선한 경험이었어. 네. 간만에. 하여튼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스 5G입니다. 이름이 겁나 긴데 갑자기 생각나서 해봤어 네. 플스 파이브즈 네. 프로즈? 모르겠다 하여튼 플스 파이브즈입니다 5 네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이걸 준비해 주셔갖고 그렇죠. 언박싱 겸 그렇죠. 먹방 겸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봐요 저는 실제로 저도 실제로 실제로 처음 보고 아니 이게 요즘 커뮤니티에서 핫하더라고요 그죠? 네 이거 진짜 목숨 걸고 이거 찾던데요 네. 뭐 보면은 유튜버 분들께서 한 100개 이렇게 쌓아놓으신 다음에 하나하나 깔 때마다 절망하시는 그런 것도 보고 네. 똑같은 거야 또 이런 네. 뭐 하죠? 그럼요 아이, 어려운 게 있어야지 그죠, 그죠.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휴닝이가 뮤 뽑아오라고 네 하여튼 그랬었는데 하여튼 먹어볼까요? 네 뭐부터 먹어보고 싶어요? 형 이거 그러니까 파이리에 화르르 핫소스 팡이에요 빵이 아니라 팡 팡 저는 그렇다면 아니 너 이거 사야 나오거든? 어 좋아 이거 넣어볼게요 잠깐만 달콤 파삭 꼬부기 빵 꼬부기 등딱지처럼 생겼네 일단 요 꼬부기로 만들었나 보다 그치 너무 서면해 근데 배가 나 이게 꼬부기로 만들어요 원래 나는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꼬부기거든 어 꼬부기 진한 버전이니까 거북왕 맞아요 난 거북왕 제일 좋아해 아 원래 그 포켓몬 세계관에서 네. 거기 동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이 다 포켓몬이에요 음식이 다? 네 그리고 걔네를 강물에 뼈를 흘려보내면은 걔네가 다시 환생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와 진짜? 네. 생각보다 좀 잔인하면서도 좀 판타지스러운 거 하여튼 먹어볼까요? 핫소스 팡! 핫소스 팡 이렇게 나눠야 되나? 오케이 반 잘라서 먹을까요? 잘라야 되는데 나 손 안 씻고 왔는데 저도 안 씻고 왔어요 빨리 씻고 올게요 오케이 아 근데 나 잠깐만 아 지금 파일 매치를 안 해갖고 아 맞아요
네. 엔진이 형이 다녀올 때 동안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나도 먹어보고 싶다. 아, 저도 진짜 오늘 처음에 옛날에 유행했을 때 고급스빵 한번 먹어봤는데 반대편인데 아 화장실 아 저쪽에도 오실 수 있구나. 뭐가 제일 맛있어요? 꼬부기빵 맛없다고요? 아 그래요? 약간 메론빵 같은 느낌 아닌가? 근데 나는 평짜 평평 약간 몸이 건조한 빵도 좋아해갖고 오케이 오케이 나 뜯어줄게 비누로 저기 씻고 왔어. 우와 여기 맛있겠다. 약간 피자빵 같은 느낌인가? 우와,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내부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리의 화룩 핫소스 팡입니다. 네, 팡 여기 내부예요. 네. 자, 오케이. 잠깐만. 우리 동생 내가 큰 거 줄까? 뭐 이거 먹어. 오케이. 어, 맛있네. 야, 맛있는데 맛있어. 어? 어? 야, 뭐 하는 거예요? 왜 휘냐? 응? 응? 왜 꽂았어? 아이씨. 대충 먹어, 대충. 응? 아, 매운데요? 맛있지? 응. 맛있는데, 아... 나 좀 매운데. 진짜 핫소스빵인데. 파이리 불맛 같아요, 맛이. 어? 스티커가 있어요. 어? 뭐야? 띠부띠부 띠부씨? 아 뭐야? 어우! 이상해 꽃! 야 처음부터는 레어인데? 근데 약간 레어야. 아니 이 스타팅은 잘 몰라요. 스타팅 포켓몬이라고요. 이상해 꽃 나왔습니다. 얘가 그렇겠어요 여러분. 풀과 독타입 아닌가? 맞습니다. 얘한테 막 저리가루, 수면가루 이런 거 맞으면 그냥 바로 와. 이쁘다 그래요. 그리고 막 덕불자치 이런 거. 맞아요. 피카츄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지우 아니야 지우 버터풀 라노란 우리는 모두 친구. 진짜 지우인데? 안녕 지우야 니 포켓몬 나왔어. 이상했고 야 이거 괜찮지 않냐? 이상했고 괜찮죠. 완전 너 아니야? 아 그냥 먹어볼래? 괜찮아요. 야, 맛있어. 괜찮아요. 먹어봐라고. 괜찮아요. 저 피자빵 별로 안 좋아해요. 맛있게 먹어. 피자는 좋아하잖아. 아, 피자는 좋아하는데 아 오케이 인정. 피자빵 맛나. 맛있지? 응. 또 야 너 뭐 먹어보고 싶어? 당연히 이 로켓단 친구들. 이거 맛있대? 이게 제일 맛있어. 야 이거 일로 하나 갖고 가운데 쪽 와서 그래 너 먹어봐. 먹어. 응. 먹고 가. 잠깐 먹고 가. 1세대 포켓몬밖에 없어? 1세대밖에 없어. 1부터 151번. 와서 이거 하나 먹고 뜯어먹어. 아 뭐야 왜 해산해 너 이거. 1부터 151번까지. 151번이 네. 뮤츠인가? 뮤입니다. 와 151번까지 있어? 네 151번 뮤츠. 뮤츠가 먼저 있어요? 그동안 먹은가? 어 뮤가 버그로 탄생된 포켓몬이죠. 일단 먼저 뜯어볼까? 가라! 몬스터볼! 야생 포켓몬이 나타났다. 이거 폭룰이야. 이렇게 틀어야 돼요. 이제 진지하게 싸울 그래. 때 우리 지우는 야 약간 그 이렇게 해야 돼. 정막 야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약간 맞아요. 살짝 이렇게 틀어서 해야 돼. 근데 지우 맨날 진철이나 이런 애들은 지잖아. 맞아. 근데 결국에 최후에 이기긴 해. 그치 그치. 가라! 아! 알통몬! 봐봐. 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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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져. 야, 괜찮은데? 알통몬이 주로 이제 동굴에서 나오는 맞죠? 격투타입 포켓몬이죠. 맞아요. 알통몬. 알통몬 지나면 괴력몬인가? 맞아요. 그다음 근육몬, 그다음 괴력몬. 통신 교환을 통해 진화를 시키는 굉장히 까다로운 맞아. 통신 뭐? 통신 교환. 그런 게 있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 잠깐만 벤토 야 잠깐만 아아 이렇게 먼저 한번 해줘야 돼. 아 역재생 하냐고.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제가 저 많이 안 닿았어요. 먹을 뻔하다가 만 거예요. 자 돌아온 노트탄 초코 롤 케이크입니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구했대? 이게 제일 신기한데? 진짜 발로 뛰셨대. 이거 막 사람들 구하려고 시간 다 알아내서 하잖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구했냐면은 그게 직원분 아는 분이 오 박사님이셔갖고 어쩐지 오 박사님이셔갖고 오 박사님 지인이구나. 아 지인이셔갖고 이거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건 진짜 맛있어. 형 어서 와 몇 개 줄까? 이러고 주고 어서 와. 이 맛있지?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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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아 토끼띠 알아요? 응 그럼 토끼띠 성대모사 잘해요. 해봐. 토끼띠 토끼띠 똑같죠? 토끼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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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레지기 가수 알아요? 레레레 지지띠 까까까까까까까 레까레까 레까까까까까 레지기 가수 울음소리 몰라요? 아 진짜 그래? 아 레레레 지지띠 까까까까까 레까레까 너 진짜 왜요? 딴거 뭐 있지? 레지기아스는 나 많이 안 들어봤어. 아 그래요? 또 뭐 있지? 까봇까봇 아 나 꼬부기 너무 좋아. 꼬부기 귀엽지? 나는 3세대 애들 되게 좋아해. 3세대 스타팅 물장이 형 나창호 나무지기 그러니까 그 맞아, 나무지기 나 진짜 좋아해. 나무지기가 멋있어. 제 최애야. 꼬부기 좋아하니까 꼬부기 빵 먹어요. 아 꼬부기 빵 먹어보도록. 야야딱야 그러니까 메론빵 같은 어, 느낌이에요. 근데 꼬부기야 진짜 야 딱딱해. 그래, 꼬부기 만들었어요. 꼬부기 눈썹질이야. 와 진짜 꼬부기다. 잠시만요. 잡고 꼬부기의 달콤 파삭 꼬부기 빵입니다. 근데 이거 왜 팡이지? 이건 팡이고 이건 빵인데. 물 타입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 불 타입이잖아. 네 그래서 팡. 몰라. 팡팡. 네. 어, 어디 있지? 예 아니 밑에 있다. 밑에 있네. 아 과연 뮤치가 나올까? 자, 너 어떻게 먹어야 돼?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네. 전 양보할게. 일단 이거 꺼내봐. 저 약간 실내 보니까 이상해. 약간 어쩌고 어? 친구일 것 같은데? 어? 깜찍한 친구가. 아! 저 뭔지 알아요. 저도 뭔지 알아요. 네, 뭔지 알아요. 저도 반 뜯어주세요. 네, 조그맣게 조금. 약간 4분의 1로. 오케이. 전 1세대는 전 EV 제일 좋아해요. EV가 제일 귀여워. 나 야, 알아. 예. 알죠? 처음 시작하면 한 맞아요. 초반에 못자리에서 시작하는 애잖아. 니드란. 니드란. 아, 얘한테 이제 독침 맞 약간 그런 거 맞으면 진짜 짜증나는데. 생각도 됐어요. 니드런 암컷이랑 수컷이랑 색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수컷이 핑크인가? 수컷이 핑크예요. 저 처음에 핑크 보고 암컷인 줄 알았어요. 나도 이 기호를 볼 줄 몰라. 맞아. 나 기호를 볼 줄 몰라가지고 이름 보고 잠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좀 다네요. 이거 먹어야 이거 맛있어요.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그럼요. 발로 뛰셨는데 다 드셔야지. 다음. 왜 꼬부기 빵 왜요? 그냥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서. 아 배부르니까. 네. 다음은 지금까지 딸기 카스타드 빵. 꼬부기 빵이랑 프리빵 좀 악명이 높아요. 아이고 포켓몬 찢어졌네. 우와 이거 뭐야? 이건 맛있어 보이네. 자. 제일 고급지게 생겼다. 네. 그러니까. 자 이건 또 어딨어? 이 안에 있겠죠. 포켓몬 아,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네. 찾아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뭐 드셔보실 분?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스티커 구경하고 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연준이 형을 위해서 먹도록 하죠. 와 난 너가 그럴 줄 알았어. 네. 역시 그 말 할 때까지 기다리고 아, 사회생활 몇 년 하더니 늘었어. 현장에서 그냥 갔을 텐데. 너는? 저도 당연히. 아 그럼 그럼. 역시 형님의 성의를 무시해주지 않는 너희들이 진짜 와, 맛있다. 야, 떼보자 이거.
어, 야, 얘는 안 보이는데? 야, 궁금해. 야, 궁금해. 안 보여, 안 보여. 야, 안 보여. 뉴? 안 보이지? 잠시만,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뭔지 알 것 같아. 나 눈을 맞췄었어. 야, 좀만 때려봐, 좀만. 야, 피존이냐? 지우가 버린 피존2 금방 돌아올게. 지우가 버렸죠. 21년째 안 찾고 있죠. 아, 심지어 피존이네. 네. 아, 버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사실 뭐 공중날개 셔틀. 그렇죠. 지우가 네. 진짜 나빠. 1세대 스타팅 셉니다. 스타팅 세대 중에서 뭐 가장 능력치가 떨어지는 네. 아, 능력이 그... 떨어져? 네, 능력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아, 진짜? 나 새 포켓몬, 아, 새 포켓몬을 기도한다. 찌로크가 네, 찌로크가 제일 능력치 좋아해. 그래서 잘못 스타팅을 키우는 사람들은 찌로크로 마저 갈아타기도 해요. 그래도 좋은 점 있어요. 얘가 치코리타보단 좋아요. 그래서 야, 이 치코리타 아껴줘. 그래서 이 세대를 스타팅을 치코리타를 정하면은 진짜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치코리타를 안 쓰고 구글 써요. 그게 소울실본가? 네, 했었는 소울실 바트골드. 거 있잖아, 그 초보 트레이너가 치코리타 내고 되는데 지우 고인물이었을 때 미자 목 내고 양악한 거 있어. 쓰레기. 나 소울실본 좋아하는데 나 제일 좋아하는 그 전설 포켓몬 루기아고. 아 루기아는 멋있어. 아 루기아 세상에 소리도 되게 멋있어요. 아 루기아 너무 인자하잖아. 그 영화 보면은. 어, 맞아요. 영화에서도 되게 멋있게 나와. 포근한 느낌이야. 아, 루기아 갖고 싶다. 그렇습니다. 루기아 타고 출근하면 좋겠다. 맛있네요. 아, 지금 이거 하나가 남았는데 까는 순간 이것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네. 아니, 이거 하나 남았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약이 많아. 야, 양이 많구나. 생각보다 보다. 이거 사실 오늘 다 쪽 이거 빵은 드시나? 네, 드시겠죠. 그쵸? 그렇겠지? 응. 너무 맛있어요, 관계자분들.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요. 배가 불러와. 배부르지. 그치. 근데 이거 되게 맛있다. 근데 빵이 그냥 단순히 그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빵 자체가 맛있네요. 맞아요. 빵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이거 2세대에도 만들어주세요. 네, 2세대. 네, 2세대 진짜 전설의 명작이지, 2세대. 2세대 명작이지. 이제 리메이크를 한 작품 중에서 제일 잘 됐지. 제일 잘 됐지. 아, 4세대. 아, 네. 너무 아픈 손가락이야. 4세대 레전드 아니야? 레전드인데 그거를 꽤 전에, 얼마 전에 그 리메이크를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1일이었죠? 네. 맞나? 아, 네. 아픈 손가락이야. 그래도 전 다 클리어 하긴 했어요. 포켓몬 돌이기 때문에. 봤겠죠. 저도 1세대 리메이크가 이제 레츠고 시리즈. 레츠고 시리즈도 있어요. 레츠고 시리즈는 저도 봤겠습니다. 네. 레드 잡는 것까지. 아, 그게 1세대야? 네. 그렇습니다. 1세대 그 레츠고가 제일 레벨 올리기가 쉬워요. 아, 그것도 맞아요. 포켓몬을 잡으면 그냥 레벨이 올라가서. 레츠고가 그때 넌가 휴닝인가 그 네 둘 다 윈디 타고 다니는 네네 맞아요 윈디 타고 그리고 형이 일단 소울실버 그 작품이 레벨업하기 제일 극악의 환경을 갖고 있는 세대예요.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난 거기서 끝까지 못 깼거든. 아 그 전설을 한번 잡았는데 그 후에 또 스토리가 있잖아. 저는 끝까지 깼는데 유일하게 지방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리즈였어요. 맞아 그거 재밌어.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레벨이 밸런스가 그게 좀 논란이 있었어요. 레벨 밸런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 4천왕을 깨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이제 레드를 만나서 88짜리 피카츄가 나온 걸 보고 이제 어? 88? 네. 아, 맨 처음에 피카츄를 꺼냈는데 피카츄가 88이에요. 저 양아치 운항이에요. 네, 진짜 양아치예요.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아, 분명 상대가 피카츄잖아요. 위압감이 엄청난. 근데 그걸 레벨 1로 잡는 고인물이 있긴 해요. 레벨 1짜리 포켓몬들로 그 사람 진짜 어 맞아 그 사람 맞아 1짜리 1짜리로 그냥 주피썬더 이런 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주피썬더 주피썬더가 특성이 전기 맞으면 회복하는 거라 가지고 아. 피카츄 전기 맞아도 네. 안 통하는 전기 타입의 기술들을 다
봉인시키고. 와 현재다. 마지막 뽑았는데 켄카가 나왔어요. 아 켄카. 야 켄카나도 매워하죠. 네 켄카는 알레아에 매워해. 1세대 나름의 타입 나름 최강이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파괴강선이 매턴 사용할 수 있는 맞아. 기술이었기 때문에. 난 켄카도 켄카지만요. 켄카 안에 있는 애기 귀여워. 좋아. 그 켄카 메가 지나면 애기 나와요. 애기 나와서 같이 싸워요. 같이 싸워. 귀여워. 엄마 이러고. 귀엽다. 그렇습니다. 참 잘 만들었어. 그냥 휴닝 지우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휴지? 알았어. 휴지. 휴지. 갈아간다. 즐거웠다. 잘 가. 태연 네. 연준이 형 곧 돌아올게. 안 돌아오는 거. 눈앞이 깜깜해졌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뽑아왔는데요. 아 이 빵 내일 이거 한번 먹어볼까? 네. 맛있나 이거? 처치 곤란이네요 이거. 그러게. 아니 그 그러니까 배불러갖고. 저 밥을 먹고 왔어요. 엄청 안 한데 배불러갖고. 찜닭 먹고 왔어. 찜닭 먹었어? 응. 아 부드럽네. 맛있다. 맛있다. 그렇습니다. 아, 나 저 눈썹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진짜 약간 불고기로 들어갔잖아. 짱구? 아니, 팬분들이 그 짤 같이 해갖고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면 똑같아 할 말이 없다. 친구들도 보자마자 불고기가 돼. 어 MC 발표가 됐나요? 됐어요. 아, 배구 브이앱을 한 적 있나요? 한 적 있죠. 근데 혼자 했죠? 응. 아무도 안 축하해 줬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 MC를 배출했습니다. 이야, 한 그룹에서. 감사합니다. 뭐, 사람도 다섯 명 밖에 없는데, 벌써 거의 반 MC를. 심지어 인기가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가 인기가 할 때마다 솔직히 너무 잘해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인기가 최고입니다. 진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햄메 받고 녹화를 나와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할 때마다, 녹화할 때마다. 저희의 텐션을 오히려 약간 올려주시는 네. 사실 그러실 그 그럴 뭐라 해야 되지 안 그래 주셔도 되는데 사실 막 일부러 더 약간 텐션 올려주신다고 재밌는 말을 막 많이 해주시고 진짜 장난도 쳐주시고 파트너십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무대 잘 만들기 위해서 아니 진짜 피디님 감독님도 막 무대로 내려오시고 맞아요. 그래서 막 무대 끝나면 맨날 매니저님한테 이제 아 너무 스윗하시다 이러고 매니저님한테 분들하고 의장님한테 인기가 감 기분 좋죠. 그때 저희가 제로 바이올 업송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는데 진짜 그 360도 컷 찍는데 직접 내려오셔갖고 돌아갈 때 밑으로 숨으시고 막. 맞아. 기억나. 아주 조금만 더. 지금 MC 두 분이 회복 중이셔갖고 아 그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고식은 하나요? 또 뭐 비밀이죠? 네.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뭐. 네. 기대되네요. 아직 몰라요? 형 오늘 누가 찢어놨냐는데요? 아 이거요? 아 저 오늘 출근하다가 곰이랑 마셔갖고 한바탕 한 거 같죠. 네. 곰은 사람을 찢어. 네. 곰은 사람을 찢어. 네. 많이 찍혀 있구나. 나 지금 옷을 네, 저도 모르고 있다가 네 많이 찍혀 있네. 그렇습니다. 서로 포켓몬 못 닮은 것 같아. 아 태형 예전부터 그 모다피냐? 아 옛날에는 모다피 약간 우츠동 그 계열이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태현이가 눈도 큰데 입도 크잖아요. 네, 입도 크고 당시에는 체형도 약간 팔다리만 길고 뼈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었죠. 태연이? 나 리뉴얼 해줄게. 태연이? 뭐 닮았지? 너 생각해봐. 아, 전 푸린이라니까요. 너? 네. 아 너? 어, 너 약간 푸린이다. 내 손 살 쪽 빠진 푸린이야. 다이어트 빡세게 빡세게 하는 푸린. 연준이 형 뭐 닮았을까요? 연준이 형. 너 약간 뮤츠도 닮았네. 너 약간 뮤츠 닮았다.
그지? 야, 너 약간 뮤츠인데? 약간 모양, 얼굴 형도 뮤츠인데? 아, 왜? 뮤츠 얼굴형 진짜 이쁘잖아. 이게 쏙 빠졌잖아요. 연준이 형 뭐 닮았을까요, 연준이 형? 오, 뮤츠 봐봐. 연준이, 진짜 루즈라는 좀, 아, 진짜. 아, 진짜 화나네. 아, 진짜, 누가 이름 뭐야. 두바뚜. 연준이, 루즈. 아, 화나. 아, 왜 화나를 닮아서 화나. 아, 진짜 짜증나. 아, 비슷해. 아, 매력적이네. 어. 지금 헤어스타일이 약간 유사하네요. 예성. 그리고 약간 유사해요. 와, 루즈라, 와. 연준이 라이츠, 라이츠. 어, 약간 지금. 라이츠입니다. 와, 루즈라, 와. 진짜 너무 똑같다. 루즈라가 충격이 좀 심한데. 와, 충격이 심하다. 약간 뼈 맞은 느낌 팩트로 약간. 고락하다. 마그마? 네루미? 네루미? 네루미가 걔 아닌가요? 핑크색 혀 나오네. 어, 걔 귀여워. 림피아? 네. 림피아가 뭐야? 그 EV의 풀타입. 리프에 그러지나? 아니지. 네, 풀타입 그러지나. EV는 뭐 다 똑같이 생겨가고. 와, 루즈라. 와. 똑같네. 너무 똑같네. 할만? 루즈라. 헤이. 연준이 디그다? 디그다가 얘잖아요. 아니 근데 디그다는 디그다 안 닮았는데. 안 닮았어요. 디그다를 안 닮았어요. 실 진짜 닮은 사람 못 봐서 그래. 디그다 진짜 닮은 사람이 가끔 간혹 볼 수 있어요. 아 맞아. 나 중학교 남중 다닐 때 같은 마이였던 애가 약간 디그다 닮았던 것 같아. 저도 야구부 친구가 디그다 닮았어요. 머리도 없어. 위잖아요. 싸. 디그다였어. 그 자체였어. 그럴 수 있어. 맨날 햇빛에서 하니까. 그 타갖고 까맣고 바로 구멍 파기 쓸 것 같은 그런 친구였어. 구멍 뭐라고? 바로 구멍 파기. 그런 거 있어? 네, 구멍 파기 스킬. 아 구멍 파기 알아 알아. 나 뭔가 했네. 아 장만보처럼 살고 싶다. 장만보? 네 먹고 아, 자고. 나 장만보 배 위에서 자보고 싶어. 그것도 진짜 귀엽다. 장만보 세잖아 근데. 그럼요. 아 이게 너무 모아들이 나이대가 다양해갖고 혹시 포켓몬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 모르시는 분 있나? 아니면은 예전에 포켓몬빵이 있었을 때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 포켓몬빵이 있어? 예전에 포켓몬빵에서 이거 다시는 안 보잖아요. 그래? 네 원래 포켓몬빵이 있었어요. 막 그 나 연습생 때 있었나? 그때 그 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있었어? 네. 나 연습생 때는 우리 연습생 그거 유행했잖아. 우리 사이에서 그 딸기 샌드. 어, 딸기 샌드위치 그거. 아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맛있었어. 어, 맛있지. 저희 새벽마다 이제 그거 나올 때쯤에 이제 가서 사오고 그랬는데. 진짜 맛있지. 지금 알았대요. 어? 08년생? 네. 몇 살이야? 아, 나랑 9살 차이 나는 건가? 와. 아득한데요? 15살. 15살? 근데 15살이면 제가 15살 때 요생이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도 어린데? 너 15살 때 진짜 애기였어, 제가. 나는 진짜 생각이 잘 안 나. 너 완전 귀염둥이었지. 근데 그때 형들이 다 02년생 같은 02년생을 처음 봤다고. 맞아.
전에 제 친구가 몇 명 있긴 두 명이 있을 정도 있긴 했는데 그 친구는 조금 성숙했죠. 그때 귀여웠는데 지금도 귀엽지만 그때 진짜 애기 같았어. 지금 많이 컸고 매운 요즘도 파워레인저 있나? 파워레인저가 세대가 되게 다양하지 않나요? 엄청 다양하지. 무슨 포스, 무슨 포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다음 차 40개 될 거? 그 정도일 거. 그 정도에. 나 광이었거든 근데 어렸을 때 파워레인저. 진짜 많더라. 가끔 생각나 찾아봐. 형의 최애는 어느 몇 세대, 무슨 세대예요? 난 정글 포스 좋아하고. 저는 매직 포스를 봤던 세대인 것 같아요. 매직 포스 봤. 매직 포스도 봤는데. 난 매직 포스보다 그 정글 포스 이제 그 장난감을 사면 로봇을 만들잖아. 나는 그 동물들 이렇게 너무 신기했어. 동물들 장난감 이렇게 나오는 게 동물들을 막 매치해갖고 로봇이 생긴 게 너무 신기하고 나 그거 좋아했어. 다이노 썬더. 알아? 근데 아니요 모르지. 다이노 썬더 좋아했어. 너 가면라이더 아니야? 그럼요. 아 가면라이더는 환상했지. 가면라이더 내가 맨날 거울 보고 맨날 따라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머드사우루스 했을 때 되게 좋아했겠네요. 나? 네. 소타이거 난 신기했고 그래서 궁금해서 봤거든. 네. 때 나랑 안 맞는가? 아, 장난이고 아 근데 퀄리티가 엄청났어요. 아 엔진 포스 알지? 아 엔진 포스 재밌지. 연준아 뽕뽕이 알아? 너 뽕뽕이 아니야? 뽕뽕이 알아? 뽕뽕이 알죠. 뽕뽕이 안 해. 뽕뽕이가 EBS 건가요? 뽕뽕이 EBS 거야? 뽕뽕이 나오면 다른 캐릭터가 또 누가 있지? 뚝딱이. 아 뚝딱이가 거기서 나왔구나. 맞아요. 뚝딱이도 맞아요. 약간 내 세대요. 뚝딱이가 뚝딱이가 아니, 거기 나오는 애 아니에요? 뭐? 뚝딱이 귀 크고 걔 네, 거기 나오는 애 아니야? 약간 그... 네 누군지 알아요. 뭔지 알지? 우리 예전 엔진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오오오 뚝딱이 뚝딱이 알고 또 뭐였지? 너 벡터맨 모른다 했지? 네 여기서 좀 차이가 나네. 나 벡터맨 세대거든. 번개맨 알아요. 번개맨. 번개맨? 아 번개맨 알지. EBS. 아 번개맨 알지. 번개맨 OS이시지. 번개맨 맞아. 옛날에 번개맨 무슨 맞아, 저는 공연 같은 거 보러 갔던 거 같은데 어렸을 때. 번개맨. 아 뚝딱이는 번개맨 나온 거래요. 아 코코몽 너무 알아요. 짜장맨? 짜장맨이 뭐야? 모르겠다. 아 그 뿡뿡에 나오는 사람이 짜장형 아니에요? 짜장형? 아 그런 거야? 아 몰랐어. 얘네 뿡뿡이 살 빠짐? 와 이제 방구 안 끼겠다고. 뚝딱이는 딩동댕 유치원? 번개는 딩동댕 유치원? 모르겠다. 정답은 모르겠네요. 텔레토비는 알죠? 아 텔레토비는 알죠. 보라돌이 뚜비 텔레토비 나나 아니 뿡뿡이 왜 이렇게 루머가 많아요? 왜? 뿡뿡이 자녀설 뭐야? 뿡뿡이 자녀설에 성형설 이거 사람들이 이거 안 좋은 것만 퍼나르네. 둘리 알고. 아 둘리는 둘리 알지. 둘리 알기. 둘리는 지금 보면은 진짜 그 희동이가 아 희동이 좀 트래시잖아. 네, 진짜 빌런 중에 최대 빌런. 엄마 만났는데 그냥 뺏어왔지. 그냥 바이올린 묶어갖고 와 그거 좀 어렸을 때 좀 충격이었어. 걔는 고길동 아저씨가 제일 불쌍하죠. 거의 아 둘이 불쌍해. 호이? 또 안 내려와요? 수동이네.
오로로는 너무 알지. 너 검정 머신 아니야? 그럼요. 아 기영이 그 기영이랑 바트 심슨이랑 이렇게 머리 연결해서 맞추면은 이제 아바타야. 그거 어디 유튜브에서 그 비하인드를 봤는데 기영이 머리를 그렇게 표현한 이유. 왜? 그게 그냥 머리가 이렇게 짧은 선 쓴 머리를 표현하고 싶으셨던 건가 봐요. 아 근데 그거까지 살색으로 하신 거야 그냥. 나 아 너 볼 때마다 좀 의문이긴 했어. 태연 씨 리무진 서비스 비하인드 있어요. 아 리무진 서비스 아 진짜 저 그때 너무 많이 떨었거든요. 그거를 그래 보이더라. 아 진짜 저 요즘에 긴장감 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삶에 그렇게 큰 긴장감이 다가왔고 와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가서 이제 리허설을 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어머뿔 리허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머뿔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 전에 서리 씨가 녹화하고 갔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아 3편이 서리 씨구나 하고 가서 이제 녹화했는데 되게 스튜디오가 아담하고 모니터 환경이 그래서 되게 좋아요. 안 울려요 크게. 아 진짜? 네, 되게 잘 들리고 그리고 무진 씨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 노래 한번 끝날 때마다 다 스태프분들이 막 박수 쳐주시고 이래갖고 아 진짜? 아, 진짜 약간 리무진 서비스 받는 기분이었어요. 좋았겠다. 네. 거기다가 모아분들이 너무 많이 봐주셔갖고 지금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100만 되면은 그때 찍은 비하인드 포토를 풀겠습니다. 아 근데 좋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우선 태연이가 갔다 와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뿌듯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네요. 네, 아 그런 환경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네, 사실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거의 없거든요. 없다가 맞아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편법을 쓸 수 없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제 정말 라이브로 다 그죠. 채워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춤 없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한 명이 나와서 풀곡을 그것도 세 곡씩이나 부른다는 게 그게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은 아닌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긴장감 있는 걸 한번 하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약간 잘하는데? 형 수춤 나갔을 때 기분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 대표에서 나간 느낌이니까 아 이게 진짜 네, 무게감이 그 중압감이 잘했군요. 아니 잘했어. 네, 실수 없이 잘 마무리했어요. 투두도 상품이 어마무시합니다. 아, 진짜 노트북 한 번만. 아. 다음 투두 진짜 상품 아, 어마무시합니다. 맥북 한 번만요. 이번에 뒷목 식당 나오거든요. 그거 상품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떤 거? 뒷목 식당 형들이 요리하는 거. 아 맞아요. 그거 상품 진짜 어메이징. 어메이징하죠. 깜짝 놀랐어요. 배불러. 오빠 오늘 양말 보여주세요. 그냥 흰 양말 신었습니다. 저는 특이한 양말 신었네요. 아니 나도 흰 양말. 근데 깨끗하지 않아서 조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귀여우네.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뭐예요? 나? 네. 뭐더라? 아, 나 그거 봤다. 더 배트맨. 알아? 네. 최근에 나왔는데 아, 재밌더라고. 같은 배우가 연기한 거예요? 아니 아니 그 트와일라이트 나온 남자 주인공 그 로버슨 패티슨 누군지 알아? 잘생긴 사람 로버트 맞아 엄청 잘생긴 사람 어 근데 거의 한 3시간 가량 되는 영화인데 거의 타이탄 얘기네. 어 아 두세 시간? 2시간 반? 하여튼 근데 길다.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로버트 패티슨 맞아 맞아. 약간 그 배트맨의 그런 배트맨의 그런 좀 어두운 좀 그걸 잘 담아낸 영화 같아서 좋았어. 아 그 DC 히어로 월드 중에서 진짜 너무 재밌는 게 몇 개 있죠. 뭐죠? 히스 레저 나왔던. 아, 진짜 그건 짱이지. 진짜 그 영화 내내 그냥 히스 레저 나오면서 소름 돋았어요. 맞아.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연기인데 어떻게 그러지? 너무 신기해. 빙이 아니에요 빙이? 아, 나 배우분들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 아 그리고 PS5 챌린지를 봤는데 최근에 많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어제도 정원이가 해갖고 저한테 카톡했어요. 아 진짜? 네, 형 저 지금 올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했는데 네. 너무 헷갈려갖고. 밥만 했다고. 아 나도 헷갈렸어. 아, 정원이 한 거 봤어. 그래갖고 정원이 한 거 보고 이제 틱톡 들어와서 그냥 한 거 많이 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갖고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트렌드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만든 입장에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아 진짜 그 틱톡에서 할 수 있게끔 춤을 되게 잘 만든 거 같아요. 다행이었지. 아 그 못 만드면 어떡하지 하고 짰는데 연준 오빠 말이 고속도로. 오케이. 아 정말 좋은 아티스트다. 감사합니다. 나도 사실 아까 그 생각 했거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연준아 머리 계란초밥에 김싼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많이 던져주세요. 재밌네요. 네, 재밌는 비유들이 아주 많이 나오네요. 재밌네요. 이런 것도 인스퍼레이션이거든요. 영감을 또. 맞아요. 몰라. 많이 올려주세요. 네. 어, 오늘 대학교 졸업식이었대요. 오늘? 네. 오. 대학교 졸업을 지금 하나요? 지금 하나? 저희는 잘 모릅니다. 신기하다. 저 아직 고졸이라 잘 몰라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뭐든 졸업하면 좋죠. 연준아 너 머리가 푸딩에 시럽 뿌린 것 같아. 와. 저건 뭔 소리지? 계란초밥에 뒷부분 같아. 엘리걸스가 그 찰리푸스 노래인가? 네. 그 앨범이 진짜 명반이에요. 그 앨범이. 근데 제가 엘리걸스를 연습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거? 이게 그러면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지. 약간 구로의 그녀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 분당의 그녀들 그리고 막 거기가 티파니 헤드 막 그렇게 얘기해 나오는데 그럼
대신 니끼 니꼬 뭐 티파니 해도 이러는데 뭐 여기선 솔직히 뭐 지영이 은지 막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영이 은지 지연이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분당 여자.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지 지영이 은지 그런 거지. 네. 뭐. 니끼 니꼬 티파니 헤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되게 많은 이름들을 쓴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진짜 민지, 지영이, 영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나 그 SNS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떤 분이 아, 처음에 영상인데 이게 막 뉴욕 하면서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와. 그 다음에 어떤 한국 남자분이 경기도 구리? 아, 저 봤어요. 겁나 맞죠? 막 이러시는데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아... 한 다섯 번 돌려봤어요. 아, 그게 힙합이지 진짜. 경기도 구리 이러는데 다 약간 건물 없고 약간 다 풀밖에 안 보이고 막. 아,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그런 막 Empire State of Mind 뭐 Still New York 막 이런 거 들으면은 막 그런 본인이 뉴욕 출신인 거에 대한 굉장한 이 뭔가 프라이드랑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한국 노래 중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저희가 한번 할까요? 좋지. 서울 좋아 좋아. 내 이름 은지인데 은지 안녕. 운전면허 도로 중에 떨어졌대요. 도로 중. 그래도 그 뭐냐 뭐지 도로 중 전이 뭐지? 기능. 기능 붙으신 거면 뭐 그래도 도로 중이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럼 도로 중만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도로 중이 태초마을 아니구나. 태초마을 아니야. 도로 중 무섭지. 차 막 다니고. 전 도로 중이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약간 리듬 게임 같을 것 같아. 도로 중? 아니 약간 뭐라 그래야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었지라고 생각하면 멘붕 오는. 아, 진짜 무서워. 운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블라이브 비하인드. 비하인드. 네. 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2주? 3주? 블라이브. 플라이브가 3주 됐나? 그런 것 같아요. 네, 3주 정도 됐을 거예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플라이브 2월 좀 몇월이야? 플라이브 3월을 5, 6일 했죠. 그렇죠, 3월 초에 했으니까. 둘째 날은 안 울었더라고요. 아 둘째 날에 나 좀 기대했는데. 근데 나중에 콘서트 하면 약간 둘째 날, 셋째 날도 다 울 것 같은 느낌이긴 해, 진짜로. 아, 그거 참기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멤버들도 분명 울컥했을 거예요. 전 울고 나서 울음 그칠 때쯤 알았죠. 또 울리겠구나. 야, 근데 진짜 마법처럼 저희가 안녕 한 다음에 딱 고생하셨습니다 콜 듣고 인형 빼자마자 울었대. 바로 무대에서 울었대요. 의자 친 분들도 와서 우냐 이러시고 다 같이 울고 진짜 내려오자마자 엄청 늘려요. 헐 코로나 아 진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좀 줄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최근에 그 60만 명 된 거 보고 와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네. 엄청나 보다. 진짜 재해지. 현재지.
멤버들이랑 다 그 떨어져서 격리하고 있을 때 그 윌 스미스가 된 기분이었어요. 나는 전설이다. 네, 그게 된 기분이었어요. 신기해. 약간 한두 명만 꼭 안 걸리더라고. 같이 살 오케이, 그러면은 네 캡처 타임을 좋습니다 하고 마무리 하시죠. 저희가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캡처 타임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포즈를 할까요? 포즈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여드리죠. 오빠는 하트를 만들어. 둘, 셋. 만들었어. 오케이. 포켓몬 포즈래. 야, 포켓몬 포즈. 포켓몬 포즈. 오케이. 이거 물 품어야 되나? 형 잘하잖아요. 막 꼬부기 하고 싶은데 저 물 잘 품거든요. 엔준이 형 지금 물 대포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멀리 나가는 물 대포가 이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뵙고 싶은데 뭐라고? 물 대포 하겠습니다. 물 대포 하겠다고요? 어. 아, 많이 안 뵙고 한 정도. 캡처 하지 마. 너 빨리 정해. 너 뭐 할 거야? 나 피카츄 할게요. 피카츄? 하나, 둘, 셋. 아, 조심해야 돼, 이 친구. 죄송합니다. 그래, 나 나은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연준이 형의 세이프 기간. 창창창창. 하튼 오늘 봐주신 모아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플스5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 뽑은 뽑아요. 오케이. 이제 뭐 나오지? 지금 계속 뭐 나오고 있지? 어떤 거? 지금 그 뉴스 하는 거 이름 뭐더라? I miss my baby. 아, 엑스타임 나오고 있지. 엑스타임. I miss my baby. 네. 안녕. 안녕.